여러분 안녕하세요. 폼포트 신간이 발매됐습니다.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. 뭐 저번보다는 조금 좀 차분한 분위기긴 한데 어제 휴식하면서 뭐 선수들이 개인 시간 보내면서 뭐 조금 잘들 쉰 것 같아가지고 또 오늘 좀 분위기 좋게 훈련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뭐 경기를 못 나가는 선수들은 항상 지금 뒤에서 훈련 부분적인 거는 뭐 잘 준비를 하고 있고요. 누가 들어가든 최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야 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지금 훈련을 좀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지금 팀에서는 수비형 미드필더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수비수를 좀 보좌할 수 있는 앞에서 좀 미드필더 부분에서 뭐 2선에서라든지 뭐 제가 좀 수비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도움이 되어야 되는 생각을 하고 있고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고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. 저랑 뭐 개별적인 미팅을 따로 한 건 없고요. 팀적인 미팅을 해가지고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들이 어떤 역할을 했으면 좋겠는지 그런 부분에서는 좀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 저희가 어제 휴식하고 오늘 첫 훈련이다 보니까 이제 오늘 훈련하면 좀 그런 부분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. 뭐 부상자들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뭐 지금 진수형이라든지 시청이라든지 뭐 부상 속도가 좀 빨라지고 있는 점에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뭐 선수들이 또 합류를 한다면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런 생각. 여로단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었고요. 왜냐면 좀 상대 선수들이 뭐 수비적인 부분을 좀 단단하게 하고 역습적인 부분에서 좀 좋은 팀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좀 고전을 한 것 같은데 제가 삼선으로서는 뭐 봤을 때는 이제 그런 라인이라든지 뭐 수비 라인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소통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. 제가 수비형 미드필더랑 센터백은 뭐 항상 팀에서 보던 자리다 보니까 제가 만약에 센터백을 보더라도 뭐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항상 봐왔던 자리니까 어색하진 않을 것 같고요. 잘 뭐 준비를 하고 있으면 좀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저희는 지금도 항상 그런 분위기를 느끼고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. 팀적인 분위기는 너무 좋다 보니까 저희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의심하지 않고 있어가지고 선수들 다 믿고 있습니다.